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독 시작합니다. 추미애가 어제 국회 답변에서요, 2017년 6월에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 자신은 한 적이 없다, 그런 남편이 했느냐, 주말 부부라서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하도 엉뚱하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는데, 이미 추미애 부부 중 누군가가 2017년 6월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국방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말이죠, 국방부 민원실에 하여간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그건 자동 녹음이 되는 자동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 파일, 음성 파일이죠, 그게 보존 연한이 3년이래 가지고요. 그러니까 2017년 6월에 걸었으면은 올해 2020년 6월이 보존 연한인데, 검찰이 동부지검이 1월에 수사를 개시해 놓고도 이게 사실상 사보타주하고 늑장 수사를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이게 파기가 된 거, 보존 연한 3년이 경과가 돼서 파기가 된 걸로 이제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11시경에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게 아직도 살아있다. 국방부 메인 서버에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11시경에요, S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추장관 부부 중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이것과 관련된 기록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성 파일이 있겠죠. 음성 파일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이렇게 기록한 대장, 기록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BS에 민원실 기록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 음성 파일이 남아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록 대장은 파기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음성 파일이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3년이 지나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남아있다. 그때 국방부 그 인사복지실 그 문서에서 추미애 아니면 그 남편이 2017년 6월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추미애 아들 2차 병과 관련된 그 지원 반장 이모 상사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은 6월 14일 1차 병과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추미애 부부 중에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고, 그게 추미애 부대에 전달이 돼서 그 추미애 아들의 직속 상관이었던 지원 반장 이모 상사가 이제 추미애 아들과 전화를 해서 병가를 뭐 연장시켜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거기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6월 14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SBS는 이게 6월 14일 말고도 6월 25일 밤, 6월 26일 두 차례 더 있다 하는 거였는데, 이것 역시 그 음성 파일이 다 파기됐기 때문에 어제 추미애가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그 간단하게 그 음성 파일만 틀어보면은 간단하게 확인될 문제가 이 스모킹 건이죠. 어찌 보면 이번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되는 그 물증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냐, 이 동부지검이 사실상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사실상 방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삭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 그러니까 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 SBS 측에 이거를 제보해준 고위 관계자는요, 1월 말에 추미애 아들의 수사가 시작된 지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보존 연한이 이게 지났는데 이거를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 아무래도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일부러 삭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추미애 도와주려고 보존연한 끝나자마자 번개처럼 삭제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있어 왔는데, 그리고
그게 사실상 파기됐다라고 이제까지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해 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아, 근데 기록 대장 이렇게 적었던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뭐 어떻게 처리를 했다 하는 그 대장은 파기가 된 상태지만 음성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오늘 서울 동부지검이 지금 오늘 오전 늦은 시간에 이 국방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제까지는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하고 국방부가 정리해서 건네는 자료를 접수하는 수준에 그쳤던 동부지검이 오늘 오전 늦은 시간에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아마도 11시경에 나온 이 SBS 기사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동부지검도 이 음성 파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음성 파일은 곧 검찰 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방부 메인 서버에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음성 파일은 검찰 손으로 곧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틀어봤는데 말이죠. 검찰이 틀어봤는데 그게 추미애였다. 전화한 사람이 추미애였다. 그러면요 그걸로 추미애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추미애 아들의 뭐 병가가 적법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 다 따질 필요도 없이 추미애는 어제 그렇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본회의장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이 전화 건 적이 없다. 몇 차례 걸쳐서 잡아댔는데 만약에 그 음성 파일을 틀어봤는데 그 목소리가 추미애면 추미애는 그걸로 뭐 유무죄 판단은 뭐 나중 일이고 그걸로 끝장납니다.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추미애는 그걸로 이제 정치 생명이 끝장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남편일 가능성도 있죠. 남편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군 관계자가 또 SBS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여럿일 수도 있다. 여럿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하고 남편도 하고 또 다른 제3의 인물, 그 보좌관이든 누구든 그 제3의 인물, 뭐 복수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한 사람만은 아니다. 라고 이제 국방부 군 고위 관계자가 SBS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전화한 사람과 그가 민원실에 남긴 신원도 비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실제 전화한 사람은 추미애 남편인데 자신의 신분을 민주당 추미애 대표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남겼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남길 수도 있고요. 또는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보좌관이라고 하면 좀 약발이 덜 먹힐 것 같으니까 추미애 배우자라 하고 뭐 보좌관이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남자 여자 이거를 뭐 속일 수는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SBS에 이거를 제보를 한 군 관계자는 이 음성 파일을 다 들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음성 파일을 다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SBS에 지금 이런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이런 정보를 알려준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실제 전화한 사람과 민원실에 남긴 신원 이거를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몇몇 언론을 통해서 2017년 6월 14일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추미애가 맞다. 남편이 아니라 추미애다. 이게 국방부 발로 흘러나왔는데 그게 추미애라는 게 그 기록 대장에 남아있는 걸 보고 얘기한 건지 음성 파일을 듣고 얘기한 건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기록 대장은 파기된 상태고 음성 파일은 메인 서버에 남아있다고 하니까 검찰이 곧 이제 수중에 넣어서 그걸 틀어보는 순간 모든 진실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열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 전화 건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밝혔는가. 예를 들어서 추미애 남편이 저 서암흑의 뭐 서일병 어디 어디에 의정부 어디 어디에 근무하는 카투사 서 뭐 일병의 아버지 되는 서암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배우자라고 했는지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된 전화가 추미애 아들 부대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걸 전달받은 추미애 아들 부대 간부들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그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그 작성한 기록에 보면은 다음부터는 부모 통해서 이렇게 국방부에 민원실 전화 넣지 말고 본인에게 직접 얘기를 해달라. 상당한 부담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보여졌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아, 참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 음성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동부지검이 그걸 확인하고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고 군 내부에 정말이지 훌륭한 애국자가 남아있어서 이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도 있었던 그거를 일부러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국방부 메인 서버에 추미애 또는 추미애 남편이 전화한 그 음성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이제 검찰 손에 들어가면은 모든 진실은 간단하게 밝혀지고 어제 추미애가 국회에서 한 답변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전화한 사람이 추미애라면 그리고 이게요 또 6월 14일 2017년 6월 14일 한 번만 전화했는지 예. 아까 군 관계자가 여럿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여러 명이 전화했다기보다는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명이 전화를 했다. 그러면 SBS가 보도한 6월 25일 밤, 그거는 휴가 미복귀한 날입니다. 현병장이 서일병한테 전해서 택시 타고 빨리 한 시간 내로 들어오라고 재촉을 했던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추미애 보좌관,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는 최모 행정관이 그 부대에, 추미애 아들 부대에, 상급 부대죠. 그 지역대 해 인사장교 김모대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근데 그날 또 추미애 부부 중에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을 수도 있고, 26일에도 또 한 차례 전화가 더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곧 열리게 된다. 참, 동부지검이 뒤늦게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음성 파일을 확보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이제 조작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비틀어서 어떻게 덮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게 빼박 증거, 스모킹 건이 곧 이제 검찰의 손으로 들어간다 하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